안녕하세요.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정시 원서 접수 시작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2013 정시 모집 비중이 지금 35.7%로 감소세가 아주 뚜렷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수험생들이 꼭 알아둬야 할 점이 있는데요. 정시 모집 선발 인원은 수시 모집 등록 결과에 따라서 다소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 대학별로 모집 인원 변경사항을 좀 잘 파악을 하셔야겠습니다. 수능을 못 봤다, 이 정시 인원이 굉장히 줄었다라는 점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 요즘에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저희와 함께 연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학 입시의 최종 관문 정시 합격 전략을 주제로 오늘도 정시 집중 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데요. 먼저 우리 수험생들에게 합격으로 가는 결정적 코치를 전해주실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이신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경원입니다. 네, 또 풍부한 진학 지도 노하우로 진학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두 분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먼저 이투스 청솔 교육평가연구소 교육평가이사이신 오종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종훈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오늘 처음으로 보시는 분인데요. 배명고등학교 진로진학 상담교사이자 서울시 교육청 진학지도지원단 학부모지원팀장으로 계십니다. 최용석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용석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저희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케이블TV, 지상파 DMB, CJ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네, 정시 집중 상담 많은 분들께서 지금 상담 신청을 하고 계시는데요. 선착순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적 비공개로 남겨주시면 선착순으로 정시 집중 상담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최고의 전략, 최고의 선생님들과 함께 짜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님께서 연락 주신 것 같은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에 수능 본 고3 학생 엄마예요. 네. 자, 2주 후면은 이제 정시 접수가 시작이 되는데 어느 정도 네. 좀 지원할 대학들을 잘 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아우, 잘 짰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네. 오늘 질문 드린 점수로 원하는 예. 대학에 갈 수 있을지 좀 잘 상담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저희 최용석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아드님의 성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상담 신청한 학생의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의 내신 등급은 모두 3.57 등급이고요. 2013 수능 성적을 보게 되면은 언어가 3등급, 수리, 가형이 5등급, 외국어 4등급, 과학탐구야 화학과 생물이 각각 4등급과 3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네, 정시희망대학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학생이 정시희망대학은 가군의 광운대 건축공학과, 나군의 경북대 식품공학부, 다군의 고려대 세종정보공학부와 바이오시스템공학부를 진학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학생은 참 골고루 좀 성적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최호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수능 성적 어떻게 분석을 하셨을까요? 네, 우리 학생의 백분위 성적을 살펴보게 되면 언어가 76, 수리 가형이 53, 외국어 63, 생물 1이 77, 화학 1 66으로 자연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수학이 53%로 저조하고 그래서 언외 탐을 반영하는 전형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언외 탐을 반영하는 전형의 성적을 살펴보게 되면 대략 상위 30%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생이 수리 가형을 응시하지 않고 수리 나형을 응시했다고 하면은 아마 백분위로 70% 이상의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면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좀 아쉬운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예. 이제 정시 원서 접수가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우리 최용석 선생님께서 이제 보시기에 학생들이 이제 정시 지원할 때 보면은 사실은 고민되는 게 이제 대학을 중심으로 지원할지 또는 뭐 학과를 중심으로 지원해야 될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계열에 따라서 지원하는 어떤 경향이 정시에서 어떤 변화나 어떤 흐름이 있을까요, 선생님? 예. 이 자료에는 없지만은 이제 그 전공 일치도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전공 일치도를 보게 되면 인문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 대략 자기 전공으로 취업하는 비율이 한 40% 초반이 됩니다. 반면에 자연계열, 공학계열 같은 경우는 약 76%의 전공 일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에 나와야 되는데요. 네. 자료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인문 계열의 2월 학생이 약 2011학년도에 11,684명, 그다음에 2012학년도에는 수시 6회 지원 제한의 영향으로 7,703명으로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자연 계열을 보게 되면 15,000명에서 9,700명으로 줄었죠. 그래서 인문 계열 학생의 2월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을 보게 되면 또 반대 경향을 마찬가지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보게 되면 인문 계열이 500명, 그다음에 작년에 좀 줄어서 107명, 자연 계열이 약 988명과 521명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문 계열 학생들의 경우는 대학과 학과에서 대학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에 좀 중하위권 학과를 붙더라도 그냥 그 대학에 남아 있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상위권 대학의 인문 계열에서 2월 인원이 적게 나타나는 경향으로 해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 계열 학생들은 대학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자연 계열 학생들은 직업을 고려한 학과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저 지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자연 계열의 학생인데 어머니께서도 지금 학과 중심의 지원 전략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어머니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이? 아, 성적이 너무 모의고사보다 너무 안 나와서요. 네. 학과를 생각하다가 학과를 생각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학생끼 희망하는 대학이 광운대와 경북대 등인데 우리 최용수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합격 가능성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제일 먼저 광운대 건축공학과를 보게 되면은요. 그 수능 영역별 반영비를 언어 10%, 수리 40%, 외국어 30%, 탐구 20%를 반영합니다. 네. 근데 학생의 경우는 수리 성적이 지금 100분위가 53으로 가장 나쁘기 때문에 광운대 같은 경우 수리 반영비율이 40%로 매우 높죠. 그러니까 학생이 지원했을 때 굉장히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운대학교의 전년도 최종 합격자의 수능 성적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네. 자연계열 같은 경우 언어가 72%, 수리 가형과 나형이 81과 93%, 외국어 79%, 탐구 82.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한 학생의 성적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광운대 전년도 성적으로 모아서 현재 학생이 광운대 건축공학과에 지원했을 경우는 굉장히 합격이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은 경북대도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거든요. 경북대에 대한 특징과 합격 가능성도 함께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경북대학교의 경우는 이제 캠퍼스가 대구에 있고요. 근데 학생이 지원 희망을 한 학과는 대구에는 식품공학부를 지원을 했고요. 유사한 학과가 이제 경북대 상주 캠퍼스에 식품 외식산업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상주 캠퍼스에 반영비를 보게 되면 언어 22.5, 수리 27.5, 외국어 27.5, 탐구 22.5의 성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상주에 있다 보니까 이쪽은 성적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학생이 지원하게 되면 상주 캠퍼스는 충분히 합격 가능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네. 반대로 이제 대구 캠퍼스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쪽의 성적은 화면에 나오시는 것처럼 학생의 성적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죠. 네. 아마 학생이 수리 나를 선택하는 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수리 가형을 응시한 것은 경북대가 수리 가형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지원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현재 성적으로는 대구 캠퍼스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 경북대 상주 캠퍼스 식품 외식 산업 학과가 안정권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 외 대학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 어떤 대학을 좀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가군에서는 상향 지원으로는 인제대 식품생명공학부, 대구대 식품영양학과, 그다음에 적정으로 안동대 건축공학과, 그리고 하향으로는 경상대 해양식품, 대구대 식품공학과 등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학생이 추천 학과를 선택하면서 제가 고려한 것은 학생이 지금 광운대 건축공학과를 희망했고, 그다음에 경북대학교 식품공학을 희망을 했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제가 이제 추천 학과를 생각해봤고요. 그다음에 나군에서는 게임 모바일 컨텐츠학과, 이쪽이 요새 그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유망한 학과라고 추정이 돼가지고 상향이지만 한번 추천해봤고요.
그다음에 적정의 통계학과, 그다음에 하양의 경남대 식품생명학과 등을 생각해봤습니다. 다군에서 역시 창원대, 상양에서 창원대 건축공학, 적정의 경남대 조선해양 IT공업과 하양의 계명대 건축공학과 등을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경남대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적인 불경기 때문에 네. 조선 쪽이 이제 위기다 해서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고려해보실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 학생들이 그 졸업하고 취업을 했을 때가 몇 년도냐. 남학생인 경우 대략 한 2020년 정도 되거든요. 현재 그 전 세계적인 불경기가 아마 한 3, 4년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학생이 대학 4년을 마치고 군대를 마치고 와서 2020년이 되게 되면 다시 조선 경기는 아마 상당히 좋아진 유망 분야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쪽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추천해 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식품과 건축 분야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과 더불어서 또 다른 유망한 학과들도 함께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머니 잘 듣고 계시죠? 네. 그 학교 때문에 조금 실망감도 없잖아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 혹시도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수능이 못 나왔으면요. 네. 혹시 오히려 학생부가 들어가는 대학이 더 유리한지 묻고 싶습니다. 학생부 전형을 좀 포함을 시켰을 때에 어떤 좀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이제 그 대진대학교에서 학생부 100%로 반영하는 전형이 정시 모집에 있었는데 아마 올해 그것이 전형이 없어진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정시에서 학생부를 많이 반영하는 전형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능 100%, 수능 우선 선발로 선발하기 때문에 그런 전형은 쉽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학생이 이제 수학이 안 좋은 것으로 모아서 언어, 외국어, 탐구를 반영하는 전형 쪽으로 해서 아마 지금 자연계만으로 지금 탐색을 해봤는데요. 담임선생님과 상담하실 때에는 그 언어, 외국어, 탐구를 반영하는 인문계열 쪽에 교차 지원도 고려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요.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전과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학생이 이제 자신의 학과에서 나는 이제 현재 성적이 낮아서 갔는데 1학년 동안 열심히 성적 관리를 하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학과로 전과하는 제도도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오종훈 선생님께서도 학생의 수능 성적을 함께 보셨는데요. 네, 간단하게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점수에 맞춰가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가나다군 세 개 군 중에서 두 개 군 정도는 아마 아까 목표했던 대학들은 뭐 현실성이 좀 떨어지니까 점수에 맞출 필요가 있는데요. 다만 학생이 이제 가형을 이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가형 경우에서 가형을 지정한 대학들 경우에서는 일부 점수가 좀 합격 하락선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형을 시험 본 학생들이 뭐 거의 15만 명 정도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군데 정도는 점수 맞춰서 한번 쓰시고 한 군데 정도는 가형을 특별히 지정한 대학에 어떤 조금 합격선 하락을 노려서 쓰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언니 오늘 정시 전략을 세운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상담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다시 한번 보내드리니까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좀 최선의 전략으로 좋은 결과 이번에 얻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결정적 코치입니다. 우리 학생의 정시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자연계열이지만 수리 점수가 좋지 않으므로 가장 유리한 조합은 언어와 외국어 탐구 영역을 활용한 조합입니다. 정시 추천 대학으로는요, 가군에서는 상양으로 인제대학교 식품생명과학부, 대구대 식품영양학과, 나군에서는 적정에 해당합니다. 계명대 통계학과, 대구대 건축학과를 추천해드리고요. 다군에서는 하양에 해당합니다. 계명대학교 건축공학과와 경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를 추천해드립니다. 뉴스, 생활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정시 집중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두 번째 정시 상담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번에 수능 본 졸업생입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본 건가요? 네.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어땠어요? 많이 오르지 않아서 좀 아이코, 많이 그렇군요. 정시와 관련해서 고민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요?
제가 가까운 동의대, 경성대, 동서대, 동명대 중에서 학교 가고 싶은데요. 이왕이면 의상 디자인과를 가고 싶은데 발음과도 알아보고 있는데 어디에 가야 될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오종호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자, 우리 학생의 내신 그리고 수능 성적을 좀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학생이 이제 3개 영역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교과가 이제 5.5등급 나왔고요. 영어 6.7, 수학 4.8, 사회 5.1에서 4개 교과 평균 등급은 5.8등급 나왔습니다. 올해 수능 성적인데요. 언어 영역 표준 점수 97에 6등급, 그다음에 수리 나영 평균 점수 101에 5등급, 외국어는 표준 점수 99에 5등급 받았고요. 사회 탐구는 한국 지리와 세계 지리를 선택했는데 둘 다 6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수회사 4개 영역 기준으로 표준 점수 합계 385점 나왔고요. 평균 맥분위는 43.3, 평균 등급은 5.5등급을 받았습니다. 자, 학생 희망하는 대학을 볼까요? 가구는 이제 경성대 의상학과를 희망하고 있고요. 나구는 동의대 의상학과 또는 경성대 디지털 콘텐츠 학부를 지망하고 있습니다. 다군 경우에서는 동명대 광고공부학과 또는 대형정보나 관광경영학과를 지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성적을 합계 봤는데, 선생님 어떻게 좀 분석을 하셨을까요? 우리 학생의. 예, 학생의 성적이 이제, 보통 이제 4개 영역이죠. 언수회사 편점수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사학노자 6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정도 점수로는 학생은 부산 지역에 소재하는 곳을 알고 있는데, 네네. 부산 지역 가운데 보통 중하위권 정도 대학 정도가 아마 지원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지금 수능 성적의 평균이 지금 한 5.5등급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선생님.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 현장에서 보면 이제 학생들이 한 4, 5, 6등급, 요 중간층을 이루는 학생들이 사실은 정시에서 지원하기 전략이 참 힘들어하고 네. 좀 고민이 많은데, 우리 학생들, 요 중간층을 이루는 학생들이 수능에서 표준점수와 100분위를 활용할 때 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선생님? 1차적으로는 어떤 정시라는 부분이 수능 점수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점수에 맞춰 지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네. 이제 목표 자체는 뭐 가능하면 서울권 대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지역에서도 명문 대학을 가고 싶지만 네. 사실 4, 5등급 정도 되면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서는 어떤 점수에 맞추어서 그 지역에 따라서 또는 중위권이든 중하위권이든 대학을 선택할 수 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표준점수 100분위 반영이 대학에 따라서 약간 다양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만 해도 어느 대학이 표준점수 반영한다고 하면 또 어느 대학은 100분위를 반영하고 또 영역별 반영 비율이 동일 반영 비율도 있는가 반면 그런데 언어 또는 외국어가 또 좀 반영이 높은 네. 대학도 있기 때문에요. 네. 자기 점수를 지원 대학에 맞추어서 점수를 환산해 봤을 때 좀 더 네. 유리한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여튼 그 정도 4등급에 6등급 대 학생들은 현실적으로 4년제 대학을 또 지망하거나 아니면 이제 좀 인기 있는 2, 3년제 전문대를 또 지망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약간의 또 선택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학생이 경성대와 동의대 그리고 동명대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 대학들 정시에서 어떤 특징들을 좀 갖고 있을까요? 예,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대해서 아마 화면을 보면서 정시 전형 방법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경성대를 이제 보겠는데요. 경성대는 이제 가, 나, 군에 걸쳐서 전형 방법은 수능 50과 학생부 50%로 전형하고 있습니다. 가구는 이제 언어 25에 수리 25, 외국어 25에 탐구 25 모두 동등하게 25% 반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군에서는 학생이 원했던 것이 이제 예체능계 모집단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언어, 외국어, 탐구 이렇게 해서 언해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의대 나군인데요. 수능 60에 학생부 40%로 전형하고 있고요. 언수해탐 동등하게 25%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명대 다군은요. 수능 100% 전형인데 역시 언수해탐 모두 동등하고 25%를 반영하고요. 이 세 개 대학 모두는 모두 성적 활용 지표로서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나다군별로 우리 학생이 정시에서 희망하는 경성대와 동의대 그리고 동명대학교의 전형 방법상의 특징을 선생님께서 이제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이 대학들의 합격 가능성을 선생님 어떻게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과 모집 단위에 대해서 작년도 합격자 결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첫 번째 가군 경성대 의상학과를 희망했는데요.
이 과가 이제 작년도 합격자 평균 표준 점수를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4기용역 합산 기준이죠. 네. 평균은 419점 나왔고 하이 커트라인은 411점 정도 나와서 학생의 점수가 현재 385점인 것과 비교해보면 약 네. 20여 점 이상 차이가 나서 아마 작년도 기준으로는 합격자 점수는 낮아 보이고 올해도 비슷한 추세로 지원한다고 했을 때 역시 합격이 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네. 살펴봤고요. 다음에 나군에서 이제 학생이 지망했던 동의대 패션 디자인학과죠. 의상학과가 이제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요. 네. 전년도 학교차 평균 점수를 보면 4기용역 기준에 377점, 그다음에 학생부 평균은 4.4등급 정도 나와서 이게 예체능 게 이제 뭐죠? 좀 이제 포진해 있다 보니까 네. 점수는 이제 일반 인문계에 비해서 좀 점수 낮습니다. 그죠? 그래서 학생의 표준 점수 합산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이제 한 4, 5점 정도 네. 좀 이제 남을 수 있고요. 또 학생부 성적도 작년도 학생부 학기차 평균이 4.4등급이고 학생이 또 해당되는 그 뭐죠? 상위 8개 과목을 뽑아서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한 0.3등급 정도의 부족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나학원 동일의 패션 디자인학과는 지원 가능한 선, 합격도 아마 바라볼 수 있는 선으로 아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군의 경성대 디지털 컨텐츠 학부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전년도 학교자 평균 점수가 327점, 언해탐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이커트라인은 322점인데 학생이 현재 동일한 기준에서 언해탐 반영했을 때 점수가 284점이니까 이것보다 점수 좀 차이가 있어서 합격 가능성 좀 낮아 보이고요. 다군에서 이제 동명대 관공부학과 등을 원했는데요. 작년도 4개 영역 기준에서 학교차 평균이 412점, 하이커트라인이 404점 나와서 학생 점수하고 약 10여 점 이상 또 차이가 네. 나서 합격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도에서 판단해 본다고 했을 때는 나학원 동의대 패션 디자인학과 정도가 합격 가능성에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희망하는 대학 및 모집 단위는 좀 현재 점수는 좀 어렵다는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지금 보니까 학과를 희망 학과가 의상 디자인과도 그렇고 관공부나 관광 경영과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의상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서요. 가장 네. 지금 선호하는 것은 의상 디자인이고요. 지금 네. 동의대는 지원 가능선이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군과 다군의 전략은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우리 학생에게 어떤 대학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이제 4년대 대학을 가는 게 일단 저의 목표로 했을 때 가군과 다군에 걸쳐 조금 이제 안정권 대학을 좀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그랬을 때 가군 경우는 이제 부산 가톨릭대 경영정보학과라든지 아니면 이제 부산외국어대 경제학과 정도가 합격 좀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다군 경우는 이제 신라대 패션산업학부 일문학부도 있는데 여기도 역시 이제 지원했을 때 합격 가능성이 높게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학생이 이제 일단 의상 디자인 쪽으로 가장 많이 원하기 때문에 네네.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다군 신라대 패션 산업학부가 좀 연관성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일반 이제 학과 중에서 좀 점수에 좀 맞춰서 또 지원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자, 지금 앞서 지금 소개해 주신 부산 가톨릭대나 부산 외국어대 그리고 신라대 같은 경우에 정시 추천을 좀 해 주셨는데 예. 전형 방법을 좀 말씀을 해 주실까요? 예. 제가 지금 추천했던 대학들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부산 가톨릭대 가군에서는요. 수능 100%로 전형합니다. 언수혜탐 동일 반영 비율로 표준 점수 반영하고 있고요. 부산외국어대는 가군에서 수능 80%, 학생부 20%로 전형하고 있는데요. 언수혜탐이 수리가 비중이 약하죠. 수리 10이고 언어, 외국어, 탐구가 30 정도 되는 식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라대 다군은요. 수능 60, 학생부 40으로 전형하는데 언수혜탐 동일 반영이고요. 이 세 개 대학 모두 다 표준 점수를 성적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선생님께서 가군과 다군에 걸쳐서 어떤 대학을 좀 안정적으로 지원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좀 대학을 선택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저 전문대 졸업 후에 서울에 있는 학교로 학사 편입도 생각해보았는데요. 네네. 서울 한양여대 의사학과에 합격 가능한지 좀 궁금하고요. 서울에 지원 가능한 전문대랑 학과 이상 계열 아니더라도 있다면 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대에 대한 고민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그 서울권 전문대, 이제 또 학생들이 이제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걸 고려했을 때 아마 희망을 많이 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울 지역 전문대학은 보통 4등급대 정도는 되어야지 수능으로 좀 합격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실제로 한양여대 그 의상 디자인학과가 보통 3개년 정도의 평균 성적을 보시면
반영 영역이 이렇습니다. 그건 언수회 중에 두 개 영역 반영하고요. 네. 탐구를 한 개 영역 반영해서 모두 세 개 영역 반영인데요. 보통 세 개 영역에 대한 합격 커트라인이 보통 300점대 정도 나왔습니다. 학생의 점수가 약 280여 점대 되니까, 일단 또 때에 따라서는 조금 뭐 그 가능할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부족한 정도. 아. 그러니까 이제 한양여대라든지 뭐 배화여대 등등이 있죠. 그런 경우에서도 대체적으로 수능 등급대가 4, 5등급 정도 되어야지 합격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정도에서는 한번 지원해 볼 수는 있는데 합격을 바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받아볼 수 없는 상태다. 라는 점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최용석 선생님께서도 학생의 수능 성적을 함께 보셨는데요. 간단하게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학생이 지금 편입을 생각한다고 네네. 했거든요. 근데 네. 오늘 이제 보도된 신문자료를 보게 되면은 그 수도권 대학의 학사 편입 인원이 굉장히, 아까 그러니까 일반 편입 인원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학사 편입은 이제 4년제 대학을 마치고 이제 3학년으로 편입하는 걸 의미하는데 일반 편입은 이제 일반 대학이나 전문대학 2학년을 마치고 이제 편입을 오는데요. 네. 오늘 보도된 신문자료에 보게 되면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가 대략 한 20% 정도 네. 서강대 같은 경우 지금 많이 인원이 줄어서 편입 인원이 한 40% 네. 정도까지 줄었다고 보도가 되었으니까 수도권 쪽에서 편입을 하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좀 어렵다는 점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지원 계획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도전인데 성적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저희가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잘 살펴보시고 전략 잘 짜셔서 이번엔 좀 성공적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의 꿈 꼭 이룰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전경화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네, 결정적 코치입니다. 우리 학생의 정시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의상 디자이너가 꿈인 우리 학생은 특히 가군과 다군에서 합격 안정권인 대학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시 추천 대학은 가군에서 부산 가톨릭대 경영정보학과, 부산 외국어대 경제학과, 나군은 본인이 희망하는 동의대 패션 디자인학과, 그리고 다군에서는 신라대 패션산업학부와 일어일문학과를 추천해드립니다. 이번 순서는 공시인들의 공시노트 함께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미술로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 눈여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명대학교 김수환 학생이 사고의 전환 실기 비법을 소개한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백지에 무엇을 그릴지 고민하는 수험생들에게 아이디어를 구하는 자신만의 비법을 알려주겠다는 오늘 공시노트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 실용예술학과 김수환입니다. 실기로 사고의 전환 준비한 수험생 여러분들 창의적인 아이디어 구하기 힘드시죠?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사고의 전환 실기를 준비한 저만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수환 군의 사고의 전환 노하우를 지금 알려드립니다. 상명대학교에 입학하기까지 수환 군이 가장 고민했던 것은 다름 아닌 남들과 다른 나만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라고 하는데요. 제가 준비한 사고의 전환은 주어진 정물에 저의 아이디어를 합쳐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마인드맵을 사용했습니다. 시험지가 주어지면 곧바로 그림을 그리지 않고 5분 동안 아이디어를 생각했다는 수환군. 마인드맵을 그릴 때는 첫 번째는 사물의 기능을 먼저 떠올리고 두 번째는 사물과 비슷한 정물이나 대립되는 정물을 떠올려요. 그래서 내용을 키워나가는데요. 주어진 정물의 기능이나 유사한 것 혹은 대비되는 것을 떠올려 그물망처럼 그려나간다는데요. 평소에도 정물 드로잉에 관련된 자료를 보고 따라 그리며 생각의 폭을 넓혀갔다고 합니다. 학교 수업 시간 외에도 틈만 나면 드로잉북이나 기출 문제를 많이 보고 따라 그렸습니다. 실기 시험에 주어지는 시간은 4시간. 작품 하나를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빠듯한 시간이지만 잘 활용하기 위해서 수환 군이 시험 때 사용한 전략은 계획적으로 시간 배분하기. 그림 그릴 때 시간 배분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림에 빠지거나 스케치를 너무 오래 뜨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저는 항상 타이머를 보고 연습했거든요. 시험 시간을 5등분했다는 수환 군. 타이머를 이용해 시간을 체크하면서 기준 시간을 넘지 않도록 노력했다는데요. 먼저 첫 30분은 그림의 바탕 작업,
마인드맵으로 떠올린 아이디어를 연필로 스케치북에 옮기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과정은 바로 채색하기. 채색 과정에도 수완군만의 기준이 있다는데요. 30분은 초벌을 칠하고 그 다음 1시간은 밀도를 높이고 남은 1시간은 배경과 나머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림이 마르는 시간까지 생각한 시간표라는데요. 마지막으로 실기시험을 위해 수완군이 꼭 당부하고 싶은 것, 가져가야 할 물품의 목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감과 여분의 휴지 등 시험 당일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데요. 물감은 하루 전날이 아니라 사흘 전에 짜놓으시는 게 좋아요. 하루 전날에 짜놓으시면 시험 당일날 마르지 않아서 물감이 섞일 수 있어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딜 가나 스케치북을 끼고 다니면서 드로잉을 연습하고 생각했다는 수완군. 덕분에 상명대학교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학원 선생님들이 많이 혼내고 스트레스 주더라도 이게 다 밑거름이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꿈을 향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계획 위에 독특한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더해 합격을 일궈낸 김수완 군의 공신노트였습니다. 김수완 군의 사고의 전환 실기 노하우 1. 마인드맵 그려 아이디어 떠올리기 2. 시험 시간 스케줄 짜기 3. 사전에 필요한 물품 목록 만들어 미리 준비하기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정시 집중상담 기간입니다. 정시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민 많으실 텐데 저희에게 전화로 상담 신청 방법을 문의하시면 또 전화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하셔서 좋은 전략, 저희와 함께 최고의 전략 짜 보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그럼 세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께서 연락 주신 것 같은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수능 시험 본 수험생 엄마입니다. 네, 정시 원서 접수 앞두고 굉장히 고민 많으시죠?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네, 우리 아이 성적으로요. 정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어디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 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최용석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사전에 우리 학생의 성적을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성적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성적을 보게 되면요. 교과는 국어 4.5등급, 영어 4.5등급, 수학이 3.8, 사회가 3.5등급입니다. 2013학년도 수능 점수를 보게 되면 언어 표준 점수로 115점에 4등급, 수리나영 표준 점수 111점에 4등급, 외국어 표준 108점에 4등급, 사회탐구로 세 과목 모두 다 봤네요. 한국지리 42점에 6등급, 정치 44점에 6등급, 사회문화 60점에 3등급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희망대학입니다. 네, 우리 학생의 정시희망대학은 가군의 가천대 언론영상광고학과 덕성여대 교차지원에서 자연계열을 희망했네요. 산육대학교, 나군의 홍익대하고 상명대 천안캠퍼스, 그리고 다군의 명지대 용인캠퍼스와 동덕여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역시 언수탐이 골고루 4등급대가 나온 학생인데 우리 학생이 정시지원을 할 때 어떤 조합이 좀 가장 유리하게 반영이 될지 궁금하네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예, 학생의 백분위 성적을 보게 되면 언어 71%, 수리가 63%, 외국어 67%, 탐구 영역에서 사회문화 81%, 정치 35%, 한국지리 27% 성적으로 보아서 언어, 수리, 탐구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데 이 학생이 좀 인문 계열이거든요. 인문 계열에서는 또 반대로 언수탐을 반영하는 대학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지금 아마 그 지역적으로 찾아보게 되면 대전의 우송대학교 정도가 언수의 탐 중에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학생이 지원하는 대학을 보게 되면 다 수도권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인문계열을 선택하든지 아니 그러니까
그럼 수학을 포기하고 언해탐을 반영하는 인문계열을 가게 되면 그런 거를 고려해보든지 아니면 수학을 잘 봤기 때문에 언수탐을 반영하는 자연계열 교차 지원을 고려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최욱 선생님께서 이렇게 꼼꼼하게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대학은 가천대학교와 홍익대 세종캠퍼스 그리고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 등 이렇게 지금 희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학들이 정시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학생이 이제 지원했을 때 합격 가능성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이 지망하는 대학을 가금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천대 보면서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 지금 화면에는 지금 신문방송학과로 나와 있죠. 네네. 가천대학교가 이제 작년까지 신문방송학과였다가 올해부터 언론홍보 영상학과로 이제 학과명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네. 가다군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어, 외국어, 탐구를 반영을 했고요. 경쟁률과 평균 성적을 보게 되면 신문방송 가군의 약 89.8%, 그다음에 다군의 88.4%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평균 성적으로 모아가지고는 상당히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언론 가천대 지원하는 건 굉장히 무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덕성여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언어 40, 외국어 40, 수리하고 탐구를 선택해서 20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 해서 합격자 성적을 보게 되면 2012년도 영어영문학과가 87%, 회계학과가 81% 정도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네, 학생의 성적보다는 지금 이쪽의 성적이 평균 87%이기 때문에 네. 역시 지원하면 굉장히 무리가 따르는 성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선생님 그리고 삼육대는 어떻습니까? 네, 삼육대 같은 경우는 아마 교차 지원을 생각한 것 같아가지고 네네. 찾아봤는데 가장 낮은 전공을 살펴보니까 동물과학부 성적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동물과학부는 동물자원 전공과 동물생명공학 전공으로 나뉘어지는데 합격자 평균 성적이 100분위로 약 78%대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학생의 성적 가지고는 역시 무리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죠. 네네네. 자, 지금 우리 학생이 지금 가군에 희망하고 있는 대학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조금 불리한 점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군의 희망 대학을 좀 조정을 해서 정시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 희망하는 나군과 다군에서는 지금 홍익대 주초원 캠퍼스가 있고요. 명지대가 있습니다.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예, 나군에는 홍익대 조치원 캠퍼스 가군과 다군에서 보게 되는데요. 인문에서는 언어와 수리 선택하고 그다음에 외국어 탐구를 반영하고요. 예, 나군에서는 자연계열 수리과 과탐을 반영하기 때문에 학생이 수리 가형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군은 일단 지원이 안 되죠. 그래서 인문계열 이제 가군을 보게 되면 상경계열의 합격자 성적이 79%, 광공부가 85% 정도의 성적을 보이기 때문에 역시 지원하기가 이제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명지대 용인 캠퍼스를 생각하셨는데 명지대 용인 캠퍼스 역시 명지대는 서울이 인문계열이고요. 용인은 자연계열이죠. 네네. 그래서 자연계열의 성적도 명지대가 썩 그렇게 낮지 않아요. 80%, 84% 정도의 성적을 보이기 때문에 학생의 성적으로는 역시 무리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각 군별로 이제 쭉 한번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선생님의 조언을 토대로 보면 우리 학생이 지금 정시 전략에서 가나다군을 조금 전면적으로 이제 재편해서 다시 전략을 짜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최욱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맞는 정시 추천 대학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성적을 보아가지고는 언해탐을 반영하는 대학이 유리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여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아마 수도권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들 입장에서 예쁜 여학생들 지방으로 보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군에 보게 되면 상향 지원으로는 한신대 중국문화 사회학과 그다음에 적정으로는 대진대 경영학과 하향 지원에서는 대진대 국문학과 사회복지학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군에서는요, 상향에서 수원대와 용인대에 있는 학과들을 아마 지원해 보실 수 있고요. 적정에서는 한림대 러시아학과, 하향에서는 강남대 신학과 정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강남대 신학과는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요. 아, 나는 목회자가 될 것이 아닌데 왜 이 학과를 가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신학과 같은 경우 지원 희망하는 학생들이 지금 적죠. 그래서 신학과를 입학을 한 다음에 성적 관리를 잘 하면은
충분히 전과를 한다든가 네. 하는 것을 고려해서 입학한 후에 자신이 하고 싶은 전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하향 지원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군에서는요, 적정으로 강남대를 역시 생각을 했는데 여긴 다군에서는 성적이 좀 높아가지고 야간학부가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한신대 사회학과 중국어문화학부가 들어가고요. 하향 지원하면 한신대 종교문화학과 독일어문화학부 등이 있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께서 가군, 나군, 다군에 걸쳐서 정시 추천 대학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언니 잘 듣고 계시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네, 성적이 조금 부족해서요. 네. 그 저희가 교차 지원도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네, 구체적으로 어떤 대학과 학과가 교차 지원에 적합한지 궁금하거든요. 네, 자 교차 지원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 어떻습니까? 일단 생각해 보실 것은 교차 지원을 생각하시는데요.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이 이제 입학을 한 다음에 자기 점수에 맞춰서 입학을 하거든요. 네. 입학을 하게 되면 대학을 다니다가 자기 안 맞아요. 네. 안 맞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고 다시 공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교차 지원을 생각하시고 학과를 생각하실 때 미리 아직 원서 접수할 때까지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그 커리어넷이라든가 워크넷, 청소년 워크넷 같은 데서 운영하는 본인의 적성이나 흥미 같은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어느 쪽에 맞는 학과를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것을 선택한 다음에 전과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생이 이제 문과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이 자연계열 교차 지원에서 넘어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수학과 과학에서 기초 실력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훨씬 더 힘들어하고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미리 원서 쓸 때까지 남은 기간에 본인의 적성이나 흥미를 파악하고 그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교차 지원 학과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하향 지원에서 전과를 고려한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 지원하실 때 꼭 생각하시는 거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 길이 막히면 이렇게 우회 도로로 가잖아요. 네. 그게 더 빠를 수 있듯이. 네. 그래서 학생들이 갈 때 내가 지금 이 학과에 못 간다. 성적이 안 되면 조금 낮은 학과에 가더라도 전과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중 전공이나 복수 전공. 그러니까 복수 전공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최근의 추세는 뭐냐면 일반적인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느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것들이 본인이 목표를 성취하고 성공하는 데서 훨씬 바람직한 거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아주 꼼꼼하게 정리를 참 잘 해주셨고요. 네. 오종훈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의 성적을 같이 한번 보셨는데요. 네. 예. 좋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 성적에서는 이제, 단 두 가지 사항들을 꼭 메모를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학생의 그 탐구 과목 성적을 보면, 이제, 탐구 한 과목 하나는 잘해서 3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탐구 두 과목을 반응했을 때 3등급, 6등급, 그러니까 평균 내도 한 4.5등급 정도 되는데요. 그 점수 차이가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의 현재 수능 점수대로 보면 경기지역 남부권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천안권 소재 대학을 지원하면 합격 가능한 대학들이 많이 나올 점수입니다. 그죠? 네. 그런 경우에서 가장 주목할 점들이 가능하면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한 대학도 그중에 제법 한 절반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들 꼭 챙겨두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현재도 가능한 것은 현실적으로 원예탐 반영도 학생이 다 여러 가지의 수능 성적 조합 가운데 가장 유리하다는 점이 실제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그래도 괜찮은 부분이 언수에 좀 태기하는 경우도 천안권 소재 대학 가운데 꽤 많습니다. 언수에 좀 태기했을 때 그렇게 점수가 손해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탐구 한 과목 한 반영하는 대학 등에 한번 꼭 메모해 주실 수 있는 하나고 그리고 좀 더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조합이 언외탐 조합 또는 언수에 좀 태기하고 탐구를 같이 개담한 조합이 네. 있으니까. 이런 점을 참고한다고 하면 충분하게 또 합격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머니 이제 정시 원서 접수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이해하셨죠? 네. 네, 저희가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따님이랑 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최선의 결과 얻을 수 있는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결정적 코치입니다. 우리 학생의 정시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생에게 유리한 조합은 언어와 외국어 탐구 영역을 활용한 대학입니다. 정시 추천 대학으로는 가군에서는 상향 지원에 해당합니다. 한신대학교 중국문화사회학과를 추천해드리고요. 나군에서는 적정입니다. 한림대학교 러시아학과를 추천해드리고요. 다군에서는 하향 지원에 해당합니다. 한신대학교 종교문화학과와 독일어 문화학부를 추천해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3명의 학생을 위한 정시 집중 상담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지금 상담을 받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함께하고 있는 중위권 그리고 또는 중하위권 학생들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앞서 오종호 선생님께서 우리 수험생들 그 영역별 가중치를 좀 계산을 잘하고 꼼꼼하게 살펴보면 대학들이 좀 눈에 많이 보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거든요. 선생님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예, 1차적으로는 이제 해당 대학에서 언어는 몇 퍼센트 반영한다라는 그 영역별 반영 기울이 있습니다. 네. 이게 334가 되든지 아니면 뭐 3232가 되든지 네. 영역별 반영 비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아 그리고 이제 현재적으로는 그렇죠. 일단 수능 점수 이미 다 받았으면 이미 끝났죠. 네. 100점 100분에도 받았는데 이제부터 계산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뭐 엄마의 정보력과 네. 아빠의 계산력이 중요하다라는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 지원 대학별로 그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다양합니다. 네.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조금 더 좀 어렵게 말씀드리면 또 저 표준 점수를 최고점으로 변환해서 반영하는 네. 대학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대학에서 보통 서비스를 할 겁니다. 아니면 모집 요강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수능 성적을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네. 부분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그 지원 대학에 맞추어서 내 점수를 꼭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그래서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요약해 드린다고 하면 영역별 반응률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가능하면 직접 한번 저 지원 대학별 그 모집량을 보고서 하고. 한번 해봐라 네. 하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지침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와 함께 TBS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저희와 함께 정시 전략을 세워보시고 그리고 또 각 대학별로 선생님들 말씀을 잘 참고하셔서 정확하게 또 한번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수험생들을 위해서 특별한 상담 계속해서 마련을 하고 있는데 1대1 입시 상담 게시판 저희 게시판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적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지금 신청을 하고 계시는데 서둘러서 합격의 결정적 코치를 받으실 수 있는 기회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정시 원서 접수를 2주 앞두고 있습니다.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 오늘도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함께해 주신 오종훈 선생님 그리고 최용석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 금요일 이 시간도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학 입시의 최종 관문 정시 합격 전략 함께 하겠습니다. 요즘에 정시 전략 때문에 고민 많으실 텐데요. 그럴수록 저희와 함께 손 잡으시고 최선의 결과 얻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